안녕하세요. 송경사 골프클럽의 이보연 프로입니다. 제가 알려드릴 것은요, 파3홀에서 잘 공략하는 방법인데요. 일단은 파3홀에 올라가시면 바람의 방향과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서 내가 알맞게 칠수 있는 클럽을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티를 꽂을 때는 볼이 약간 잔디 위에 살짝 떠 있는 느낌 정도가 적당하고요. 그 다음에 연습 스윙을 하는데요. 연습 스윙을 하면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매끄러운 내 템포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. 템포를 만드시고요. 그 다음에 조준을 하는데요. 핀을 조준하기보다는 그린 중앙이나 아니면은 안전한 쪽으로 조준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하게 치려는 그런 생각을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. 약간 스윙의 80% 정도 힘을 사용해서 4분의 3 스윙으로 컨트롤 샷 하듯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길입니다.